I didn't know why I was coming to this party. And then I saw you and I thought, that's why. I love you. You love me? 자유로운 영혼의 여성 싱어송라이터 페이는 풀파티에서 재능 있는 뮤지션 비비와 만나 사랑을 싹 틔웁니다. 하지만 아티스트로서의 성공에 자신이 없던 그녀는 파티의 주최자이자 텍사스 음악 산업계의 큰 손 쿡과의 만남을 지속합니다. I thought he could help me if I paid my dues. 비비는 낭만과 예술을 먹고 사는 듯한 존재지만 점차 현실의 무게에 혼란스러워합니다. 쿡은 젊은 나이에 돈과 명예를 손에 넣은 야심가인데요. 젊은 예술가들 특유의 감성을 동경하지만 그것은 돈으로 살 수 없는 것이죠. 예술을 빙자해 점점 더 위험한 욕망을 탐닉하게 됩니다. They have a beauty in their life that makes me ugly. 그런 그에게 사랑받고 싶은 신데렐라 아내 론다 역시 함께 위태로운 삶의 기로에 서게 됩니다. 투송은 사랑보다는 젊음에 대한 얘기라고 생각되는데요. 젊은이들만이 가지는 미래에 대한 불안과 혼란, 성장을 사랑과 예술을 매개로 해서 표현한 것 같습니다. 실제로 사우스 바이 사우스 웨스트에서 촬영했다고 하네요. 세계 최대의 락 페스티벌 중 하나죠. 라라랜드보다 철학적인데요. 극중 고슬링이 이런 말을 하죠. 젊다고 해서 무엇이 옳은 선택인지 알 수 없다. 극중 내 주연들은 격정적이기 때문에 눈앞이나 또 손안에 있는 소중한 것들의 가치를 소홀히 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하지요. 그때 지혜를 빌려주는 건 인생의 황혼기에 든 아티스트들입니다. 이 작품의 백미는 무엇보다도 아름답고 시적인 영상미, 그리고 화려한 카메오지요. 나이트 오브 컵스의 크리스천 베일, 케이트 블란쳇, 그리고 뮤지션 카메오가 대단하죠. 펑크의 데모라고 불리는 패티 스미스, 그래미상 후보에 16번이나 올랐죠. 펑크록 밴드 레드 핫 칠리 페퍼스, 또 펑크 음악의 영웅 이기 팝, 그리고 섹스 피스톨즈의 전 멤버 존 라이든까지 등장합니다. 테렌스 멜릭 감독의 이번 신작은 관객의 호불호가 상당히 갈릴 수 있는 작품이라고 생각됩니다. 라라랜드와는 상당히 다른 성격의 작품인 것이 맞고요. 멜릭 감독의 전작들이 그렇듯이 이야기의 전개가 조각조각 파편적으로 이루어집니다. I won't stop loving you. Let nothing come between us, ever. And as I still walk on, I have a condition. Can't be left alone. The things we've done together. What are you afraid of? What do you want to do? You scare me. Come closer. I loved everyone. You killed my love.